네, 오늘 포근한 가을 주말이었는데요. 완연한 가을 날씨 속에서 깊어가는 가을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도심 곳곳이 북적였습니다. 김민혜 기자가 주말 풍경 담아왔습니다. 탐스럽게 활짝 핀 국화꽃들이 관람객을 반깁니다. 국화꽃 정원 어느 곳이나 멋진 배경이 되고 애도 너무 좋아하고 가족이 너무 좋아해서 저도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. 가을 정취를 만끽하며 운치를 즐기다 보면 마음도 편안해집니다. 한강시민공원은 독도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한데 모였습니다. 태극기를 손에 든 아이들부터 어른, 외국인까지 마라톤 경기를 즐기며 독도 관심 높이기에 힘을 모았습니다. 즐겁게 달리는 사이 건강은 덤으로 챙깁니다. 다 같이 모여가지고 화합도 되고 건강도 생각해서 기분도 좋습니다. 서울광장에서는 청계천 일대에 5km를 걷는 희망 나눔 자선 걷기 대회가 열려 많은 청소년과 가족 단위 시민들이 참가했습니다. 걷기 대회 참가 기부금은 물 부족 국가인 네팔을 비롯해 국내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교육 사업에 쓰일 예정입니다. 아침 저녁으론 조금 쌀쌀해졌지만 완연한 가을 날씨에 사람들도 모처럼 여유를 즐긴 하루였습니다. 뉴스와이 김민혜입니다.